안녕하세요. 저는 4년제 전자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관련 학과에 나왔는데 국가 기술 자격증 하나 정도는 가지고 싶은 마음에 취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은 제 기준에는 쉬운 편이었는데 이번 1회차 시험 난이도가 비교적 쉬웠던 것도 있지만 배우락 교수님들이 이론을 잘 알려주셨고 저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합격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아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공부법은 인강이론을 듣고 문제 풀 때 답을 안 보고 미리 한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안 보고 풀면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필기는 배우락 교재가 이론을 듣고 바로 밑에 문제 푸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교재 옆에다가 교수님이 알려주신 내용을 추가로 정리하여 공부해야 했습니다. 실기 내용은 문제 풀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A4 용지에 따로 적어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내선 규정 같은 문제도 A4 용지에 따로 적어서 공부했습니다. 최한우 교수님이 가장 인상에 남습니다. 모니터 속에 있지만 실제로 앞에서 강의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수업 중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을 통해 내가 어느 정도 내용을 이해했는지 파악할 수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수님의 열정 덕분에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최한호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 덕분에 이번에 전자기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합격에 대한 간절함 때문이었는지 저의 경우 슬럼프가 오지 않았습니다. 간절하게 공부하면 슬럼프 없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기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필기 합격 후 어떻게 할지 계획만 잘 잡는다면 시간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는 필기 합격 후 2일 쉬고 바로 공부했습니다. 4월 14일이 시험이었기 때문에 한 달하고 대략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3주는 이론 강의를 듣고 나머지 3주는 기출문제 6년을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실기는 답을 손으로 직접 써보거나 직접 내용을 말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으시다면 저도 그랬지만 SNS를 하고 계시다면 삭제를 하시고 게임을 하고 계시다면 삭제를 하시고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저는 전기기사 공부를 하는 동안, 자는 동안 꿈에서도 공부한 내용이 보일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